산 아래 고요하던 관광촌에 만물상 트럭이 나타났다. 2.5톤 트럭을 운전 중인 조자혜. 봉학사. 쭉 늘어선 음식점을 상대로 개시에 들어가는데. 많이 큰 거. 제일 큰 걸로, 소쿠리 무조건 큰 걸로. 자주 다른 빗자루며 소쿠리 주방 소품들이 잘 팔린다. 28,000원에 8,000원, 36,000원, 36,000원에 4,000원, 4만원에 3,000원. 43,000원. 43,000원. 이런 게 공짜로 된 거예요, 알았지? 43,000원에 3,000원. 46,000원. 빗자루. 트럭이 올 때마다 한꺼번에 사다 보니 물건값이 제법 된다. 들어다 주지, 무거워, 들어다 줘. 야, 정말. 이쁜 딸, 저거 들어다 줘. 들어가, 좀. 자, 들어. 아, 아줌마 힘 좋게 생겼구만. 아우, 나 약해. 어머, 쓰러져. 들어줘. 빨리 들어. 우리 집 멀어. 정 많은 경상도 아가씨 자혜는 어딜 가나 인기가 좋다. 만물상을 기다린 사람들이 또 있다. 내가 손대면 새것이 된다니까. 동네 망가진 소치란 소치 죄 모였다. 아줌마도 냄비 살 때 안 됐어요? 아, 안 사도 돼. 쓰고 또 부서지거든, 사. 팔려고 일부러 내던지고 사라 그러는데 나는 곤치 주는 게 그냥 그래야지 다음에 믿음이 생기지. 털보네 만물상의 창업주 조혜영 씨는 자혜의 아버지다. 장사하느라 읍내에 갈 틈이 없는 상인들에게는 이래저래 반갑고 고마운 만물상이다. 아줌마가 시원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평소보다 벌이가 좋다. 빗자리 올렸죠. 좋긴 빈칸 만들어놨어. 주로 관광지와 교통이 불편한 곳을 찾아다니는 트럭 만물상. 하루 평균 대여섯 마을에 들른다.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아, 진짜 원래 비싸. 알뜰한 새댁의 애누리 요구에 슬쩍 자리를 피해 다니는 자혜. 아가씨 이거 9,000원에 주세요. 정말 안 돼요. 여기는 빼고는 안 해요. 야, 할머니도 물어보세요. 빼고 판 적 한 번도 없어요. 흥정이 오갈 법도 하건만 정찰제를 고집한다. 그러면 제가 가격 조정해놨는 게 자꾸 착오가 생겨요. 여기서만 해도 벌써 수십 분이 나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자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줄 필요가 없다고 내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딱 정해놓은 고값은 딱딱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혜용 씨의 성능 시범. 한번 되고 이봐 탁탁 나가잖아 이래. 이래. 금방이야 나가지. 네? 금방이야 세금 게 나가지. 근데 녹맛은 거의 두 개 삼천 원만 놀라 이거야. 두 개 말고 한 개. 어떤 거? 한 개 4천 원씩인데 어떻게 두 개 3천 원이야? 이걸 먹어 이게. 이게 또 다 4천 원짜리.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갖고 난 놓고 가격도 모르는 아버지. 아 이게 좋은 거야. 가라스 갖고. 이거는 갈머 잘 갈려. 진짜 갈머 잘 갈려.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자혜가 뒷수습을 한다. 트럭 행상을 시작한 지 6년. 아버지가 실내로 다져놓은 바닥 위에 이제는 자혜가 초안을 발휘해 판매를 책임지고 있다. 밤이 되면 하룻밤 묵어갈 숙소를 찾는데 우선 트럭을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아 좋다. 아빠, 어? 양냄비 있잖아, 2,000원 팔던 거. 그거 지금 2,300원 들어오거든? 2,000원 팔던 게 2,300원 들어온다. 그러니까 2,000원 팔면 300원이 적자야. 그러니까 2,500원은 받아야 되거든? 그건 적은 거니까. 최근 가격 시비가 잦아졌다. 다른 품목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지. 내가 미리 이제 간섭할 거 넘었잖아. 앞으로 함부로 팔지 마. 옛날 가격 막 부르지 마. 꼭 내한테 물어봐. 이따 해야 하잖아. 뭐
내가 그런 걸 진짜 원가도 모르고. 올해 초만 해도 쟁반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 4,000원, 5,000원 하던 게요. 지금 4,000원, 5,000원, 6,000원. 거의 1,000원씩 인상됐거든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새로 해야 돼요. 가격을 새로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쁠 때 계산서 하나하나 못 찾아보잖아요. 기름값까지 올라 더 힘든 때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숙소를 나섰는데 이거 왜 안 따져? 어. 그때는 못 따는 이게 아니라 갈까 봐. 이게 쉽게 따지는 거 안 따진단다. 됐으니까 되구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어떻게 두유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아침 식사. 장사 때문에 집을 떠난 지 보름이 넘었다. 하얘지고 살 빠지는데. 아 만약에 이거 장사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가 있고 집에서 일해 있는 것 같으면 아마 살이 쪄가 완전 돼지 형태가. 와 나는 놀면은 살 빠지거든. 일하면 살 찌거든. 아니거든. 와 진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자란 자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트럭 장사를 시작했다. 우리 아빠가 술 먹고 농담도 안 삼아서 했던 말이지요. 뭐라고 해야 됐어요? 이랑 내랑은 친구 하면서 살자 이랬어요.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저 키우면서. 그런데 제가 진짜 친구 돼버린 거죠.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개고기요 개고기 모신탕 이거는 사시미 칼 예 먹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칼인데 이거는 인류 주방 요리사들 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맑은 대한민국의 하늘 충청도를 돌고 경상도로 넘어가는 길 더위의 졸음과의 전쟁이다 아침부터 기운 없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아버지 해용 씨는 매번 여유 만만이다. 아프나? 야, 네 애들 아프나? 열 좀 나네. 그럼 뭐 해야 되노? 무슨? 짚어보니 야. 이마가 제법 뜨겁다. 열 난 좀 더 해열제 하나 더 사줄게, 가자. 천천히 움직이라. 내가 따라다니면 된다. 역시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처음 일했을 때 아팠을 때는 막 길 짜고 댕겼어요. 우리 아빠는 아프다 그래도 놀게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적응돼서 괜찮아요. 뭔가 아파도 참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죽을 병은 안 걸렸다. 그럴 때는 근본적인 정신력을 배양해야 된다.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남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나는 원하는 거야. 남다른 생각을 지닌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일은 자해에게 쉽지 않다. 길에서 단체 손님까지 받아놓고 기다린다. 야, 저기야 칼 비주고 하려면 칼. 나또 비주고. 할매
8차 연치파고. 도로변에서 일하던 할머니들이 트럭의 물건을 보고 반색하신다. 자, 이거 칼 전부 다 칼이네. 연치판 하나 줘 봐요, 작은 거. 갈수록 더 모여드는 할머니 부대. 다음에 이쪽 이래 좋은 거 안가? 자, 할매도 한 개. 먹어 얘. 먹어. 전원 돈 받았잖아. 예, 바가지 전원. 아, 몇 개 더 줄까? 꼬깃꼬깃 쌍짓돈을 꺼내는 손님들. 누가 착해요? 할매들 붙잡아. 친절한 차해도 오늘만큼은 하루가 길기만 하다. 나다고나 이거 많은 돗자리 손에 쥐고 있네. 이건 아직 두 개인데 많은 건방 없는데. 다섯, 여섯, 일곱. 아차, 이건 너무 잘 들어 지금. 또 가격을 잊은 혜용 씨. 내 칼 헷갈린다 오늘 내가 이것도 아이. 고지도 안 한대. 자애야, 이것도 아닌 것도 이와 봐라. 우리 안 들어가도 복잡한데 좀 갖다 대지 마라. 막 기분 나쁜 일만 생긴단 말이다. 미치겠네 오늘. 저거 먹으면 또 저희 이 사람 막아 이 사람 또. 계속 흘러가고 알아서 하면 되지. 칼. 칼값 누가 가노 칼. 자해가 역정을 낸 이유는 따로 있다. 많은 바다가 2천원 내줬고 두 번이고. 빨리 사람 가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게 말해 무슨 뜻인지. 근데 칼 주고 돈 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네가 그건 네가 모르니까 그잖아. 지금 내 머리 정상 아니라고.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어딨는데 말자. 손에 쥐고 줬다 하는데 뭘 갖고 남들 옆에서 그런 사람 다 봤다 하는데. 물건값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거스름 돈까지 내주고 속이 상한 자해. 생각이 안 나는 자신에게 더 화가 난다. 나를 주지 왜 그래? 돈을 타는 내가 파는데 왜 나를 주지 애한테 왜 가가 그래? 아이고. 줬다는데 뭘 뭐 두 장 꺼내가. 아, 됐다 가라. 끝났다. 그거 가가 해갖고 싸워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싸우면 속이라도 시원하거든. 아, 됐다 그냥 가자. 만은 못해주고 가는 건 둘째 문제. 못해주고 가는 건 둘째 문제고. 당사자까지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아이고 난 그런 사람은 알지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려갖고 손에 만 원짜리를 하는 게 지고 있길래. 내가 이걸 지고 있었어. 지고 있으니까 제가 안 주고 하는 줄 알았어. 예. 하다 보면 헷갈려가 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실수하면 할매 아침에 나올 때 2만 원 가나 없으면 맞아. 2만 원 가 하면 내가 아래부터 여기 갈 때 된겠지. 그럼 맞아 맞아. 저 아래가 됐을 때 할매 오해하지 말고 장사하고 바쁠 때든 그래.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 자꾸 안 들어봐. 돈이 안 돈이 사올 때도 많아. 거스름돈 시비가 나고서야 겨우 쉴 수 있게 됐다. 동굴 가시는 게 영 시원하거든. 바람도 불고 이 날씨에 여는 바람이 없잖아. 와, 그늘에만 들어도 그래. 숨통이 트인다. 계곡 아래 그늘로 내려간 혜영 씨. 시원하게 발이라도 담글 요량인데.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된 자해는 물놀이도 마다하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길에서 하는 고생이야 쉬울 정도로 혜용 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지독한 가난 속에 자란 혜용 씨. 삶이 고통스럽기만 했던 젊은 날 깨달음을 얻고자 입산 수도회 불교에 귀의했고 다시 세상 속에서 깨닫고자 하산했지만 뒤늦게 한 결혼과 사업 모두 실패하고
딸 자해와 군에 간 아들 상하를 홀로 키웠다. 생계의 수단으로 당장 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끌어들여야 했고,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5년이 흘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거 이제 그걸 재산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망정, 내게는 우리 딸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고, 내 쪽으로는 예, 마지막 이제 늙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길을 궁리하다 예순이 다 돼 시작한 트럭 만물상. 홀아버지 손에서 자라면서 무더니도 속을 썩였던 자해는 떠돌며 장사를 함께한 세월 속에 이제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친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장사 파트너가 됐다. 그날 밤 장마가 오기 전 내륙 지방을 한 바퀴 돌아야 하는 일정 때문에 객지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간단하게 챙겨온 옷가지들은 그때그때 빨아서 입는 수밖에 없다. 밤새 말려도 덜 마른 옷을 입는 날이 부지기수. 트럭에 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싣기 위해 최소한의 짐만 비닐봉지에 담아 싣도록 했다. 20살에서 26까지 눈물 반, 오기 반으로 채운 시간이었다. 제 생각을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저는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문제 아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나쁜 짓이라는 건 다 알고 다녔어요.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외롭고 상처가 많았던 어린 시절, 자식들에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안고 자랐다. 그냥 이기고 싶었어요. 떠나는 건 쉬운 거였어요, 정말. 그렇게 떠나가버리면 저는 그 상처 계속 그대로 안고 살았어야 했어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편하게 살자.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늘 목적지는 속리산 관광촌. 이 소쿠리는 얼마 가야 돼? 500원. 소쿠리도 왜 이렇게 잘 찢어져 그래? 이건 내가 댕기는 좀 염문 편이야. 할매 그만큼 써먹다 소리는 안 하지요. 그만큼 써먹으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찢어지고 못 쓰고. 그래야 또 팔지. 공장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유, 하나 사면 오래 저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직원들이 한 공장에 가면 30명, 40명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려면 자꾸 부서지고 또 만들고 해야 먹고 살지. 아예요. 알죠? 없어. 아, 알죠? 산세계를. 이봐라. 얘 이래 감춰놔. 자. 장사한 돈 관리는 해용 씨의 목. 남은 거스름 돈을 용돈으로 쓰는 자해는 큰 불만이 없다. 아, 빨리 얼른 좀 쉬고. 오늘 이제 계속 바쁘.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아직은 가게들이 한산한데 혜용 씨 갑자기 목탁을 들었다. 할매 얼어서를 갖고 예? 내일 목탁 한번 쳐주고 갈게. 가게 할머니를 위해 불경을 읊조리는데 또 가르쳐 드릴까요? 뜻이 뭐야 그게? 마하반야 바람일다. 근데 크고 넓게 슬기롭게 건너가라. 반야 바람일다. 그러면 그 전체가 뭐냐고? 그러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도 건너가는 것이고 몰랐던 거 아는 것도 건너가는 것이다. 참선화두를 해야 돼 그러면. 참선의 화두를 잡아야지 그렇게 하면 돼. 참선의 화두를 잡는데 그럼 화두는 화두는 할매 화두가 뭔데? 없을 문자가 왜 없대? 부처님께서는 지승으로 자기가 염을 하고 하면 들어준다 그랬거든. 자기 자체가 진짜 붙여라. 자기 자체가 붙여라고? 삼세제. 그러면 할매는 지금 있는 거라 없는 거라? 할매는 지금 있는 기라 없는 기라? 있다고 하면 없는 게 되고 없다고 하면 다 있는 거야. 세상 천재 나 아닌 게 없어. 없는 자체가 있는 거라. 이거 할매 완전 도 터진 할매네.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모르는 게 뭐라 어디 가서 아미타불을 봐. 불경 공양에 나섰다가 외려 한수 배운 혜용 씨. 오랜만에 심오한 대화가 길어지자 자해가 나서 선문답을 끝낸다. 가자. 나무가 안 세면 벗어. 지나온 세월처럼 악착같은 짐을 지고 느리고 숨 가쁘게 한 고개 한 고개를 돌아 넘으면 눈앞에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해가 질 무렵에야 울산 근처 바닷가에 도착한 혜용 씨. 지난번 왔을 때 눈여겨봐둔 장소다. 자, 자야 내려와봐. 자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빨리. 자스가 애미 말고. 여 봐라 여, 여 소나무 산 있어가지고 바람 다 막아주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여 바닥 봐라 지금 태양열에 다들가 따뜻하거든. 안전 온돌이라고 온돌. 그 오늘 자고 목욕하도록 해줄게. 내려와. 됐어 이제 내려와. 여관 가자. 야 여관 가면 3만 원씩 줘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버려. 한 달이면 60만 원이야 60만 90만 원이야 90만 원. 돈 버려야 돼, 안 돼. 싫어. 내려와, 내려와. 숙소 문제로 옥신각신하기 시작하면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이다. 빨리 내려와. 아버지의 고집을 당해내지 못하는 자해는 번번이 지고 만다. 씻고 올 테니까 아빠 혼자 텐트 쳐. 아, 거기 집에 오늘 속썩이네. 아, 이 텐트까지 나보고 치네. 자해가 건너편 민박집에 씻으러 간 동안 혼자 남은 아버지 혜용 씨가 트럭 두 대를 맞붙여놓고 그 사이 공간에 텐트를 친다. 60회씩 5년 같으면 300회. 그러면 300회라고 보면 텐트 생활을 300회 했는 것 같으면 그건 천만 원이 절약된 거예요. 천만 원이. 그래 천만 원씩 그 벌락 하면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가 서부에 놓은 민박집에서 씻고 온 자해 불만 가득하다. 아까 내한테 분명히 어느 수 안 그랬나? 찬물이면 어떠랴? 혜용 씨 얼렁뚱땅 넘어간다. 조금만 나왔다가. 얼어 뒤집고 냈네.
차 배터리에 선을 연결하는 자해. 해가 지자마자 바닷가의 밤은 쌀쌀해서 작은 휴대용 전기장판이 요긴하게 쓰이는데 오랜 야영 생활 끝에 찾아낸 궁여지책이다. 바닥에 열을 받아가 하중 열 받아가 뜨겁다고 지금. 바닥이 뜨거운데 만에 생기라면 꺼라 꺼. 여자는 따뜻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미치 뜨겁다니까 하중 열 받아가 그냥 있다가 새벽에 여 털면 돼 새벽에. 못 말리는 짠돌이 해영 씨다. 밑에 끄나 끄나 지금. 주로 저렴한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때를 놓쳤을 때는 요기만 간단하게 한다. 보통 제일 간단하게 먹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곁에서 마른 팔을 다듬는 해용 씨. 어디서 나신 파예요? 이거 내가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한 세 뿌리 주더라고. 그래 내가 혹시나 쓸 때 있을까 봐 버리지 않고 놔뒀더니 오늘 써먹네. 이렇게 아끼며 장사를 하다 보니 중고차 한 대로 시작한 만물상이 집에 있는 트럭까지 서욱대로 늘었다. 모든 것은 전략, 전략. 거기에다가 최대한의 노력. 거기에서 딸까지 끌어들인 딸은 때로는 피곤하면 아빠 여관 가자. 그러면 나는 돈이 아까우니까 나는 텐트 치자. 그렇게 사와 가면서 현재를 만드는 세월이 5년이 넘었어요. 어쨌든 자식에게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되지 않더라도 가난을 벗어났다는 것을 남기고 싶다. 둘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딸 자해는 불만이 많다. 새벽 4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다. 순식간에 트럭에 짐이 젖는 비상 상황. 빨리 비를 피해야만 하는데. 들려 봐라. 한방에서 빗물이 쏟아진다. KBS